네, 이건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흰색 돌질이 이쪽 부분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두 줄로 이렇게 갈라서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청석입니다. 이 돌은 예, 접속입니다만 분홍색 돌이 이렇게 모양을 내고 있는 그런 돌이네요. 조금 아쉬우면은 석질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건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흰색 석질이 마치 산봉우리 설산을 연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돌이네요. 이건 위석입니다. 위석인데 이것도 나름 괜찮네요.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면 마치 설산과 산 군웅, 산 등선을 보여주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돌입니다. 나름 괜찮네요. 경석입니다. 이건 미석입니다. 미석인데 이렇게 연출할까요? 네, 조금 아쉽네요. 자, 이것도 미석입니다. 모양도 좋은데 이렇게 파가 났네요. 이것은 석액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할까요? 문양이 안 나네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것도 흰색 석영이 폭포를 이루고 있고, 산 꼭대기에서 녹은 물들이, 그리고 아직 설산에는 눈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보여지는 돌입니다. 네, 소품입니다. 예, 이건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마치 초가 지붕처럼
그런 모양이네요. 이렇게 연출하면 괜찮겠습니다. 바닥도 깨진 부분이 스마트해서 좋네요. 성석입니다. 이거는 문양석인데 깨진 부분이 있어서 모릅니다. 아, 이건 청석인데 문양이 나지 않네요. 이건 청석인데,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접석인데 문양이 있죠. 돈마뱀이 긴 꼬리를 감고 있는 그런 문양으로 볼 수 있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건 청석입니다. 아, 청석인데 물을 뿌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단봉으로 보면 긴잔을 돌리네요. 네, 폐임이 단봉의 모양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하면 긴장을 걷네요.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씻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이중석이네요. 네, 조금 색깔이 뚜렷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네, 청석입니다. 이건 청석인데 좀 아쉽네요. 여기 파가 있습니다. 결도 있고요. 네, 좀 아쉽네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이건 새 한 마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돌이네요. 석질은 차돌인데, 차돌은 아니네요. 석회석인데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작 새 한 마리가 날개를 널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양의 돌입니다. 자, 이건 형상석이네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돌이네요. 두께는,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지만, 속질은 지금 깻묵석 같습니다. 형상 속입니다. 이것도 퇴직암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돌입니다. 밑에는 중간에는 시암미고요. 밑에도 다른 석질이 들어있는 그런 돌입니다. 뭐 이건 어떤 특별한 모양은 없지만 이 자체로서 이렇게 해놓으면 괜찮은 그런 돌이네요. 바닥도 좋습니다. 네, 이건 영월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돌이죠. 네, 문양석입니다. 이건 묵석입니다. 묵석인데 모양이 조금 애매하게 나왔네요.
이건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흰색 석질이 이렇게 원의 모양을 하고 있고 또는 설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돌입니다. 두께도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석질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름 이렇게 연출하면 괜찮은 그런 돌이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이것은 겹산을 보여주는 그런 돌이네요. 예, 조금 아쉬운 것은 두께가 조금 얇습니다. 밑에 물줄기도 흘러가고 겹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께가 조금 아쉽네요. 네, 이건 석중석입니다. 석중석인데 깨진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코 모양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형상석으로 봐도 될 그런 돌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형상석이네요. 네, 깨묵석인데 흰색줄이 놓여 있네요. 좀 아쉬운 돌이네요. 자, 이거는 문양석인데 조금 아쉽네요. 결이 있네요. 아주 멋지게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멋있는 돌인데 여기 금이 이렇게 가서 좀 아쉽습니다. 금이 안 갔으면 멋진 돌인데 아쉽네요. 자, 이것도 뭔가 나올 것 같죠?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문양 같네요. 이렇게 보면 겹산의 모양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세우면 나무 줄기를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제일 낫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돌이네요. 네,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습니다. 문양석 좋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주 석기는 좋은데, 청석인데, 별로입니다. 석진만 좋습니다. 자, 경치 한번 보실까요? 네, 저쪽 편에도 탐석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오늘 날씨도 나름 좋습니다. 자, 이제 촬영은 접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탐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둘러보다 보니까 멋진 돌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물을 안 뿌려서. 자, 이거는 강원도 영월에서만 나오는 그런 문양석인데, 문양이 멋지게 살아있는데 보여드릴 수 없었으면 아쉽네요. 네, 크기도 적당하고요. 물 뿌리면 멋진 문양이 나올 것 같은데, 옆에 것도 그렇고. 자, 본격적으로 탐석을 하고 중간중간에 탐석한 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